얼마 전에 건축위원회 모임을 교회 근처의 식당에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사하며 이야기, 저 얘기, 건축 관련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테이블에서 남자분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한잔하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그냥 얼마나 큰지 왁자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신경 안 쓰면서 막 그 분위기는 자기들끼리는 뭐 좋은 거죠. 아주 그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테이블에 이제 서빙을 하시는 그 여자 종업원 분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죠?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분 대답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일단은 예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조용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뭐 술 마실 일이 없고 하니까 우리가 조용조용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더니 이분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따님은 좀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는데 교회 안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적어줍니다. 따님에게 좀 연락 좀 해서 교회 좀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호박이 넝굴째로 지금 굴러 들어오는 그런 상황과 같은 건데, 참 신기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분 어떠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참 많은 사람들 음식점에 오지 않겠습니까? 하루에도 뭐 수백 명이 들어오는데, 그런 분들을 서빙을 하면서 이제는 딱 보면 아는 거죠. 아, 교회 다니는구나. 기도하는 걸 통해서, 말을 하는 걸 통해서, 또 표정을 통해서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크리스천의 특징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예의가 있고 또 조용조용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특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기초요, 기본이요, 근본인 것이지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크리스천의 특징은 뭐냐? 크리스천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책망을 하시죠. 네가 어째서 나는 전능한 엘샤다이의 하나님인데 나를 믿지 못하고 내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네 아내의 말 듣고 여종과 함께 인간적으로 방법해서 아들을 낳느냐 책망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말씀을 좀 따라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부림의 사례를 통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납작 엎드렸습니다. 회개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미 배경이 온그 아내인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 이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이성에 충돌하는 일입니다. 경험과 이것은 충돌합니다. 그래서 납득을 하지 못해요. 17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보니까 하도 기가 차서 아브라함이 엎드린 상태에서 피식하고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곡하게 돌려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라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반드시 언약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도 미리 정해주십니다. 이삭이다.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웃었지? 그러나 네 아들이 태어나는 그날 너는 내 전능한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의미를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유명한 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경청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한 그 말을 경청하며 들으셨다는 것,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겁니다. 지명하여 부른 아브라함에 대한 그 말을 하나님께서 경청하여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 크리스천의 말도 경청하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말을 아주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여종 하갈, 그런데 교만해요. 그러니 견디다 못한 본부인인 사라가 학대합니다. 얼마나 괴롭혔는지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셔서 하갈아 다시 네 여종에 너가 다시 여주인의 수하에 돌아가서 복종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1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그런데 지금 하갈에게 축복의 말씀을 이미 주신 바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한 말을 들으시고 쉐마 경청하신 이후에는 하갈에게 주신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양을 보여주십니다.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스마엘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또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케 하겠다, 열두 두령을 낳게 하겠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현실화시키십니다. 그리고 큰 나라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면 이 이스마엘의 후손인 열두 두령이 그 이름이 명단이 쫙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열두 두령을 통해서 오늘날의 터키와 아랍 족속들, 민족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말대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도 이 언어의 말에는 주님의 능력, 그 창조의 능력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 예가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나오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되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멘. 아담의 입에서 나오는 동물들의 이름이 그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말을 통해서 그의 언어를 통하여 각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동물들의 운명이 결정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입안에 있는 말은 나의 것이지만 입 밖으로 나오면 나의 주인이 된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을 때는 아니에요.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튀어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건 주워담을 수 없고 그 말에 의하여 우리가 끌려다니고 심지어는 낭패를 보고 심지어는 그 말의 대가를 눈물 콧물 속속 빼면서 치르는
이 말에는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창조적인 능력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해야죠. 요즘에 여러분 암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신방 보고서들이 쫙 올라오면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암 환자이십니다. 많게는 3분의 1의 환자가 암 환자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일전에 우리 교회에 수요일에 강의를 오셨었습니다. 이병욱 박사님, 암 전문의이십니다. 근데 이병욱 박사님께서 암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암의 한자를 풀이하면서 아주 재밌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영상에 나오는 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십시오. 이 한자에 보면 입구자가 세 개 등장합니다. 그 밑에 매산자가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암이 뭐냐?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결국 암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자꾸 입을 벌려서 많이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암이 생긴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많이 먹는데 또 나쁜 것을 주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맛이 없으니까 뒤로 제껴놓고 아예 안 좋은 걸 자꾸 감당치 못할 정도로 이것을 과잉 섭취를 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오죽하면 먹방 방송들을 이걸 다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죽하면 우리가 그거라는 겁니다. 자꾸 감당 못할 정도로 먹고 또 먹고 야식 먹고 막 그러면서 아 이것들이 다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입을 잘못 쓰며 살아온 결과 암에 걸리는데 그 뭐냐면 너무 많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정적인 말들, 안 좋은 말들, 내 인생을 잘못된 건강으로 무너뜨릴 말들. 큰일 나 죽겠어, 걱정돼 죽겠어, 고민돼 죽겠어, 나는 안 될 거야, 이거 어떻게 되겠나, 희망이 없어. 이런 문제적인 언어 습관이 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면서 거기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결국 죽는 방향으로 우리 안에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또 말하기를 건강한 사람과 암 환자가 가지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아주 상반된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그 일을 겪으면서도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소화를 하거나 넘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 환자들을 가만히 이분이 암 전문이니까 뭐 수천 명을 봤잖아요.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뭐냐 하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그럴 수는 없어 이러면서 이거를 억울해하고 분노를 키우고 미워하고 갈등을 유발하면서 이 소화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넘겨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억울함이 이 안에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 이 감정적 배설 창구가 없으니 이게 나중에 암으로 탁 튀어나온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말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을 잘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말을 지금 주로 하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엎드려 웃으면서 지금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의 이성과 그의 상식과 그의 경험이 이제 내일 모레면 100살이고 내 아내가 90세가 되는데 어떻게 이 여자가 아기를 낳느냐. 이미 폐경은 다 끝나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 말이요 목구멍까지 지금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났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아직은 입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이 나이에 자식이요? 절대 안 되죠. 무슨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랬다면 이삭은 결코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하나님이 경청하시고 쉐마 들으시고 그 말대로 하나님이 막아버리셨을 거예요. 천만다행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부정적인 생각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지만 때로는 불신앙적인 생각이 이 안에 꽉 찰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 가진 우리의 실존적인 연약함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은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생각은 막 부정적으로 이 안에 있고 반항심도 있고 불신앙적인 요소도 이 안에 꽉 있지만 이것을 아직도 표출을 안 하고 내 안에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은 나 혼자만의 일입니다. 아직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일단 말로 표현을 해버리면 튀어나와버리면 이것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내가 듣고 그 말을 한 내 귀에 들려오고 그 말이 누군가에게 또 들려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 나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부서뜨리는 그 말대로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이 밀려오는 것이죠. 잠언 6장 2절이 그 폐해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 부정적인 말이 우리 인생을 꽉 잡아서 운명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즐거울 때, 기쁠 때, 행복할 때, 웃을 때만 있습니까? 아니죠. 훨씬 더 많이 비참한 느낌을 받고 실망스럽고 슬프고 절망스럽고 고통의 마음이 확 폭풍처럼 몰아닥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파괴적인 말을 막 내뱉습니다. 그 결과 그 입의 말에 사로잡힙니다. 저주와 질병과 파괴와 죽음으로 가득 찬 인생을 결국 살아갑니다. 크리스천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 상황이 이 안에 꽉 들어차 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억지로요? 억지로 안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이요? 안 돼요. 하다가 무너져 내립니다.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예수님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문제를 짊어지셨습니다. 실패와 절망과 가난과 심지어 죽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떠한 절망스러운 순간, 어떠한 좌절의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희망과 절대적인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좌절이 밀려오고 절망이 다가올 때에 십자가 바라보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선포하며 그 승리 안에 내가 있음을 우리 역시 선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시련에서도 승리할 거야. 나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간증의 주인공이 될 거야. 이것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거야. 나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을 쉐마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라를 통하여 낳을 약속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민족의 은혜를 일으켜 주시겠다. 누차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떠나가십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고 이제 떠나가신 순간,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주 특징적인 행동을 하나를 합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멘. 자, 하나님은요, 여러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 백성의 표식인 할례를 행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대상은 아브라함 혼자가 아닙니다. 13살 된 이스마엘, 앞으로 태어날 이삭, 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지붕 밑에 있는 사람, 돈으로 산 뭐 하인이라든지 이방인이라든지 다 너희의 지붕 밑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떠나가시자마자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크리스천이 가지는 또 하나의 분명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즉, 크리스천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주 특별한 순종입니다.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떠나가신 그날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즉각적인 순종이죠. 아울러서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즉 완전한 순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이고 완전한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날에, 이날에 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영적인 순간마다 기록되어 있음을, 그리고 그러한 사건마다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세 곳에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창세기 7장 13절 말씀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여러분, 이거 뭡니까? 홍수 심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물로써 온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멸절시키실 때에, 근데 그날에 말씀하신 대로 이 방주 안으로 노아의 가족들이 순종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보존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오늘 아브라함이 할례를 시행한 날입니다. 오늘이에요. 그래서 이날에, 그날에 할례를 시행했다. 이 할례를 통해서 결국 지금까지는 말로만 언약 백성의 이 오고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러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언약 백성의 표식 가운데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인 세 번째가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저거 빼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거 잘못됐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뭡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그 밤에 유월절 행사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무교절 떡을 먹게 하고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밤에, 그날에, 이날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유월절 행사를 했기에 그들은 살아남게 되었고, 영광스러운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순종이야말로, 순종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굵직굵직한 역사가 드러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을요, 멜팅팟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용광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수많은 하여튼 국가에서부터 이민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인종이 있습니다. 백인종, 황인종, 뭐 흑인, 라틴계, 뭐 얼굴이 붉은 그 인디언들 막 섞여 있습니다. 한국 사람만 미국에서 이민자가 300만 명이 넘습니다. 이거 얼마나 제각각의 성향과 문화와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막 모래알갱이처럼 그렇게 섞여 있는 곳이 이게 미국인데 어떻게 미국이 멜팅팟, 용광로가 돼서 하나의 질서 안에서 세계 최고의 국가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아, 이거구나.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애국심을 이걸 고취를 시킵니다. 애국심.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당신이 누군지 간에 당신이 이곳에 살고 있는 이상 미국이 당신의 조국이고 영광스러운 나라다. 애국심 가져라.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를 보십시오. 결국에는 미국이 승리하고 결국에는 미국 사람들이 최고고 뭐 하여튼 쫙 미국 국가가 흘러나오면 거기에다가 격려하고 모든 영웅들은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러한 장치들이죠. 그런 걸 보면서 미국에 대하여 내가 여기 살고 있구나. 이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그 미국이라고 하는 질서 가운데 들어와서 통합하여 살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아주 구체적이고 더 뿌리로부터 이렇게 쫙 깔려있는 게 뭐냐 하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줄서기예요, 줄서기.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봤더니 유치원에서부터 줄서기를 쫙 시킵니다. 반에 들어갈 때도 다 줄 서서 들어가게 하고 막 이게 헝클어진 게 없어요. 다 일렬로 줄 쫙 서서 땡볕에서 그 유치원 아이들이 막 10분, 20분 서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줄을 쫙 서가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갑니다. 이게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심지어 어른이 돼서도 줄서기가 이게 아예 뼈에 새겨져 있습니다. 30분, 1시간, 2시간 줄을 쫙 서 있는데도 막 우리 같으면 막 미치고 팔짝 뛰면서 이거 왜 이 고생해야 되냐 막 그러는데 불평이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줄을 쫙 서가지고 만면에 미소 띄면서 앞사람 뒷사람하고 농담도 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쫙 질서를 지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의 질서를 따라서 생활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식이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의 질서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미국 사회 가운데 살아가면서 미국이 주는 유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을 하죠. 우리도 말씀이 주는 그 질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주는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 유익을 누린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축복이 없을까?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반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지금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순종할게요. 그러나 좀 있다가 순종할게요. 순종을 미루는 것, 순종을 자꾸 지연시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을 지체하는 것은 불순종의 도로를 닦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조금만 어긋나면 당장 그분은 불순종으로
빠르게 달려갈 위험이 높습니다. 나중에 되면 순종의 길을 떠나 불순종으로 확 달려가는 거죠. 때로 순종은 많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여러 이유를 만들어서 불순종을 정당화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이 아내는 알아요. 아, 내가 이거 안 되지. 불순종하고 있구나. 이 캥기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순종에 따르는 대가보다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훨씬 뼈저리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물꼬가 막혀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백날 드려도 지금 주님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 내 안에 주신 그 주님의 두드리시는 노크에 대하여 내가 딱 걸어쟁기고 불순종하고 있다, 지체하고 있다, 예배에서 은혜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만끽을 못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서도 임재해 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회복과 치유와 넘치는 감격과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요,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 여러분 영적 교훈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늘 신앙 수준이 그 밑에 수준, 그 바닥의 수준, 옛날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불순종의 영을 계속해서 집어넣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2월이었죠. 2월 22일 1일입니다. 99세를 일기로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던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그 기록을 보고. 이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생전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2억 1,500만 명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여러 분 오시지 않았습니까? 직접 전한. 그런데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빌리 그레한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요, 22억 명입니다. 22억 명.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빌리 그레한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 됐습니다. 예를 들어 1999년 그 한 해 동안에만 250만 명의 사람이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 빌리 그레한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하고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 영접했어요.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22억 명에게 복음 전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겠습니까? 이런 빌리 그레한 목사님도 그런데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 나이 30살 때 함께 동역하고 함께 복음 전도자로 나섰었고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분이 믿음을 버렸어요. 그리스도와 성경을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충격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가 깊은 회의에 빠집니다. 저 똑똑하고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나와 함께 저렇게 최선 다하며 신앙생활했던 찰스 템플턴이 그리스도와 성경을 버렸다면 내가 성경과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이 혹시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그 영적인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수개월 동안 그 고민과 혼란 속에서 방황을 합니다. 마귀가 엄청나게 의심의 화살을 쏘아대는 거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가 해변을 거닙니다.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 백사장을 그 밤에 걸으면서 고뇌를 하는 거죠. 내가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가? 그렇게 밤의 어둠보다 더 깊은 영적 어둠에 그가 몸부림을 치면서 어느 순간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 이 성경책에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너무 많습니다.
제 이성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의심을 내려놓겠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끝난 순간 빌리 그레이엄은 자기 인생의 결판을 낼 수 있는 싸움이 끝났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주님의 친밀한 느낌을 그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대규모 전도 집회를 시작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한 은혜와 축복의 사역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진실한 신자는 왜, why라고 하는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진실한 신자다. 여러분, 그것이 수 없는 사례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마틴 루터가 끝까지 종교개혁의 횃불을 비추었던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어 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여러분이 말하는 믿음을 지금 증명하고 계십니까? 야고보서는 말하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우십니까? 이건 불가능해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세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대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세상을 이길 힘과 나아가 아브라함이 체험한 것처럼 순종 안에 감추어 두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맛보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에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천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크리스천의 특징, 그것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두 가지 특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기대가 바람이 무너져 내릴 때, 소망이 덧없이 흘러가 버릴 때, 우리 아무 힘 없지만 주님 바라볼 때 주께서 새 힘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죽게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을 인도하실 주만을 세우네. 주님은 나의
나의 모든 길에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은 물로 죽게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이 인도하실 주만이 내 앞에 큰 사랑 평지가 될지어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주의 부으시는 그 은혜가 말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어떤 말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말과 파괴적인 말로 절망의 말로 스스로의 삶을 얽어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여 나의 말에 십자가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고 절대 절망의 순간에도 절대 희망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여 믿음의 말, 창조의 말, 또한 가능성의 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과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말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통과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을 통하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순종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힘을 얻고 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